직원예배 시작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제는 하나님 주일을 잘 섬기게 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또 변함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만물이 고요히 잠든 이 새벽 시간에 우리를 영육 간의 단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몸인 제단까지 또 세계복음화의 현장까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고 권세에 사로잡혀서 마음껏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넉넉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룹에 아버지 하나님 주신 모든 미션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될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각자 각자에게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각 가지의 은사를 불일듯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일들을 주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자 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으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경건한 마음 평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록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도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 같이 우리 마음에 생명 주님 보내심이로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도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강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물어 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도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영원한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신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도. 아멘. 오늘 우리 이한 아침에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서 28장 12절 말씀부터 14절 말씀 찾으셔서 우리 함께 천천히 봉독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서 28장 12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304면입니다. 304면. 자, 신명기서 28장 12절 말씀부터 우리 14절 말씀까지 천천히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오늘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자, 오늘 이렇게 좋은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끔찍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듯이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보다 우리가 자녀를 끔찍하게 아끼고 사랑하고 그 자녀들이 잘 되기를 늘 염원하는 그 마음보다도 훨씬 더 크게 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나를 향해서 늘 잘 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항상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더 잘 되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늘 하나님의 자녀가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는 그 뜻을 요한 사도는 바로 말씀 속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봉독한 이 신명기서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지금 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긴 설교를 이제 백성들에게 하게 됐는데 설교문의 일부분이 오늘 방금 봉독한 말씀 중에 한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백성들이 살게 되면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셔서 땅의 때를 따라서 비를 내리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그 복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 능력한 복을 허락해 주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는 축복을 주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는 축복을 내시라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한 축복은 딱 한 가지, 백성된 이스라엘 민족들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은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고 마음껏 이 땅에 영육간의 축복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란 뭐냐 하면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간장하시는 하늘의 보물창고를 다 열어주시고 만복의 근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은 전부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은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에 쌓아놓은 금은 보화를 다 이 땅에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죠. 빌라데비아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를 해라. 거룩하고 진실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곳,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 문은 하나님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늘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노력하고 정말 힘쓰고 애쓰고 열심히 하면 그저 배골체 아니하고 새끼 밥 먹고 이 땅에 겨우 살아갈 수 있는, 그건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유를 가지고 뭔가 남에게 좀 베풀고 또 조금 저축을 하고 넉넉한 이런 삶을 얻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부자는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거지 내가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쏙 들게 믿음 생활, 은혜 생활, 우리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확 열어주시면 누구도 그 하나님께서 검은 보화를 우리에게 다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 이 땅에 우리의 죽고 사는 생사하복, 망하고 흥하는 흥망성쇠, 모든 것들은 우리 하나님이 다 주관해 가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이걸 알아도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을 해도 순종을 안 해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고 은혜 생활하고 신앙 생활,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허덕입니다. 왜? 믿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믿고 순종할 때까지 하늘 문을 딱 닫아 놓으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제발 내 말을 알아듣고 제발 땅에 너를 위하여, 육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 나를 위하여 살아라. 마음을, 너의 생각을, 너의 방향을 조금만 돌려라. 주님은, 하나님은 애타게 우리를 바라보시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메나 돌아올까? 하메나 돌아올까? 하늘 문을 닫아놓고
언제든지 돌아오기만 하면 하늘 문을 확 열어주실 열쇠 키를 딱 준비해서 꽂아놓으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바로 알고 그 뜻대로 살려고 방향만 딱 돌리면 하늘 문을 하나님은 키를 딱 여시면 그때부터 쏟아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바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이나 광야에 많은 연단과 시련과 어려움과 이것들을 잘 이겨나갔는데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싸울 것이 없도록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주신 이 말씀의 축복의 약속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씀이면 뭐가 현실에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나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하나를 가지게 되면 그때부터 기적 같은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말씀이 정말 대단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야, 이 땅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하고 건면하게 당연히 살아야 되지만 기도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뭔가를 내가 찾아서 날마다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만 내가 한번 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결심을 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를 하나님 말씀 속에서 자꾸 찾아서 마치 돈을 벌려고 우리가 막 혈안이 돼가지고 뛰어댕기는 것보다 더 한 단계만 높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뭐가 있냐. 이거를 찾는데 힘쓰고 애쓰면 하나님은요, 하늘문을 확 여셔서 하늘의 검은 보화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도 주십니다. 건강도 주십니다. 물질도 주십니다. 넉넉한 은혜도 주십니다. 다 하늘에 하나님이 다 이것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신앙생활, 은혜생활, 교회생활, 믿음생활 하면서도 정작 내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믿지 않아요. 이런 소리 하면 에이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 하나님이 내 흥망성쇠를 내 성공과 실패를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거머쥐고 계신다니 말이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만나고 나면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내 모든 죄를 말끔히 씻음받고 구원 은혜를 체험하며 그때부터는 아 나의 성공과 실패, 내 가정에 잘되고 못되고 내 자녀의 장래의 모든 문제 이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구나. 아버지 손에 달려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향하신 뜻이 뭔가를 찾기 위하여 그때부터 말씀을 펼치기 시작하고 말씀 속에서 은혜를 깨닫고 진리를 발견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힘쓰고 애쓰게 되면 신기하게도 모든 일이 술술술 잘 풀려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체험 신앙이 없으면 이런 말씀은 허공을 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체험한 신앙인들에게는 아이고 맞아 아이고 목사님 말씀이 맞아 막 박수를 치면서 맞아 아멘 하는 거예요. 왜? 저 자신도 모든 것들을 경험을 하고 지금 이 말씀을 전가하는 것은 제 간증입니다. 여러분, 막연한 성경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이 성경 속에 약속한 그 말씀을 직접 체험을 하고 체험을 한 그것을 지금 여러분 앞에 간증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체험이 없는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자란 것 같아도 조그만한 시험만 오고 조그만한 유혹만 오면 홀딱 넘어집니다. 그러나 체험적인 신앙은 비바람이 불어도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아멘. 하나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뭐라 그래도 눈에 아무 증거가 안 잡히고 귀에 아무 소리가 안 들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왜? 체험적이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참고하면 모세가 사명을 다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고 갑자기 여호수아가 모세의 대권을 이양받게 되죠. 당황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 말을 잘 들어라. 네가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가지고 내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네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면 너 지금 앞에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을 갈라지는 역사를 너에게 보여주리라.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는 비밀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제사장을 하나님의 언약의 궤를 매게 하고 그 제사장들이 흐르는 요단 바다로 앞장서서 들어가게 해라. 그리고 뒤에는 백성들이 따르게 해라. 그리하면 지금 절망하고 너희들이 지금 통곡하고 있는 가로막는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리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요단 바다와 같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에 앞에 서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경험을 하신지 모르지만 큰 일을 해보면 수없이 요단 바다와 같은 문제가 딱 홍해 바다와 같은 문제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그러한 거대한 장벽이 놓일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따라라는 하나님의 바로 나를 향하신 뜻이라는 것을 읽어야 됩니다. 아멘. 영적인 싸움을 많이 해보면 노하우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 때는 내가 해결을 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 장벽이 가로놓일 때, 아하, 당연히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나님에게 맡기라고 나에게 이 엄청난 불가항력적인 문제를 주셨구나. 그걸 여러분 영적인 감으로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 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흐르는 요단 바다와 같은 엄청난 문제가 그 바다를 갈라놓는 기적 같은 역사가 오늘도 펼쳐지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십니다. 이 성경 속에 여호수아에게만, 모세에게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바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데 절대 구워주고 살전정 꾸지 아니하는 넉넉한 축복을 부어주리라. 아멘. 두 번째로는 항상 꼬리가 되지 않게 하고 머리가 되는 축복을 허락하리라. 세 번째로는 땅의 것만 생각하고 쫓던 그 믿음을 위의 것만, 하늘의 것만을 바라보고 하늘의 것을 쫓아갈 수 있는 그 신앙을, 그 믿음을 주시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 바로 십계명 아닙니까? 그 십계명 지키기 힘들죠. 1계명에서 5계명까지가 뭡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뭡니까?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하여 십자가를 이루라,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십계명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1계명에서 5계명까지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이 날개, 수평적인 이것은 바로 이 땅에서 내가 이루어야 할 사랑, 또 실천해야 할 모든 이웃을 향한 바로 삶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합하니까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주님이 앞서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갈보리산을 향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갈 때에 성령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넉넉한 근세를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킬 수 없는 것 하나님이 다 아셔요. 그런데 순종하라고 말씀하셔요. 어떻게? 너희가 이 무거운 십자가를 걸머지고 갈 수가 없으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를 걸머지고 갈보리산 위에서 처절하게 죽으셨어요. 죽으신 그분이 3일 만에 다시 무덤을 헤치고 부활이라는 반전의 카드를 보여주셨어요. 너희가 날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어지면 나처럼 부활하는 역사가 너희에게도 임하리라. 이걸 보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론상은 알아도 우리가 이거를 할 수가 없으니, 그러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나니, 바로 오늘도 진리의 성령,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임마누엘 동행해 주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과 함께 할 때에 그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성령은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지신 그분이 바로 나와 함께 내 안에 동거하고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딱 한 방에만 끝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연단의 기간은 무지무지하게 길지만은 축복은 짧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회 인생을 뒤돌아보면 초반에 한 25년 동안은 무지무지한 연단을 받았어요. 정말로 견딜 수 없는 성령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이 목회 생활 진작 벗어버렸죠. 벗어버릴 수도 없도록 성령님이 그 십자가를 매게 하시고 때거리가 없고 집을 렌트비를 못 내서 쫓겨나고 차 한 대가 없어서 걸어 다녀야 되고 뭐 굶기를 밥 먹듯이 하고 참 엄청난 고생을 한 사람이에요. 지긋지긋하도록 고생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단에만 서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로 오늘 이 말씀의 약속처럼 구워주고 살전에 꾸지 않는 가정이 되기를 정말 정말 진실로 제가 축복을 빌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줄 믿습니다. 왜? 내가 뼈저리는 그 굶주림에서 내가 그걸 경험해 왔기 때문에 배고픈 서름 얼마나 여러분 힘든지 모르죠, 여러분. 집 없이 미국에 와서 쫓겨나서 여러분 길거리 나앉아의 노숙자가 돼야 한다는 그거 여러분 경험해보지 않으면 상상적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다 체험했어요. 그리고 죽음이라는 그 무덤 앞에까지 다 가봤어요. 세상 끝 다 가지도 죽는다는데 뭐. 죽음 앞에는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거 다 경험했어요. 그 결과가 뭐냐. 아무리 죽을라도 죽을 수가 없고, 아무리 망할라도 망할 수가 없고, 아무리 포기하려고 해도 포기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사명이 내 안에 있는 한, 내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동안은 절대 되지 않는다. 아멘. 왜? 한 주간 오늘 하루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사명을 붙들고 여러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이 붙든 사명이 결국 여러분을 성공하게 하고 여러분을 다시 재개하게 하고 여러분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인생 여러분 후반전이에요. 후반전. 늘 저는 그런 생각해요. 나이가 먹어갈수록 더 잘 돼야 돼. 나이가 먹어서 돈 떨어지고 건강 다 잃어버리고 자식들 다 그냥 외면하고 참 그 비참한 거 아닙니까? 근데 나이가 먹어갈수록 더 부해지고 나이가 먹어갈수록 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나이가 먹어갈수록 하나님과 더 가깝게 교제하는 이런 마지막 이런 삶의 축복을 누릴 이게 이상적인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 누구? 하나님 아버지인 줄을 믿습니다. 이거 안 잊어버리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딱 한 번만 역사를 해주셔도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팔자같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늘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면서, 군대에 가서 유격훈련을 가면 훈련시키려고 교관들이 수백 명이 이렇게 훈련받으러 왔잖아요. 저 앞에 보이는 산 선착순 1명 이러면 5,600명이 산을 기어 올라가고 자기는 말로 한마디 했지만은 군에 갔다 온 분 다 아시지만 그 산을 뛰어갔다가 선착순 1명 오려고 하면 20분, 30분 동안을 막 죽어라고 달려가야 되잖아요. 그럼 한 명은 쉬어. 그 다음 다시 여기 앞에 보이는 산을 선착순 10명 이러면 10명 안에 들어야 다시 뛰질 않잖아요. 그런데 밤낮 꼴찌만 하다가 그 교관이 뒤에서부터 10명 잃어버리면 맨 꼴찌가 이제 1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뭐 말씀이 이해가실는지 모르겠네. 바로 그 구령을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맨 꼴찌만 밤낮 꾸고 살고 지질이 가난하고 병에 시달리고 그저 사람들로부터 외면하고 이렇게 살다가 뒤로 돌아 하면 맨 꼴찌가 1등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축복을 여러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 나를 향하신 그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날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떠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펼쳐지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